가을의 향기가 짙어지는 주말입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덕분에 나들이하기 좋았습니다. 다만 10일에는 전국 차차 흐려질 전망인데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0일 밤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상과 남해상의 경우 천둥 번개가 지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때 정보입니다. 9월 10일은 음력 7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대조기에 비해서 물살이 약해지고 조차가 점차 작아집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시각 알아봅니다. 서해안의 경우 대체로 5시에서 8시 사이가 되겠고요. 남해안은 오전 10시 이후로 예상합니다. 인천의 고조 시각은 07시 09분경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조위는 896cm가 되겠습니다. 목포의 경우 고조 시각은 17시 10분, 고조 457cm가 되겠고요. 부산은 오전 10시 49분, 132cm의 고조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수온과 파고 정보입니다. 서해안의 최고 수온은 26도, 최대 파고는 0.4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상의 경우 서해상보다 약간 높은 최고 27도의 수온 분포 예상하고요. 파고는 0.4m로 비슷하게 일겠습니다. 동해상 역시 수온 26도, 최대 파고는 0.4m로 모든 해역의 파고 잔잔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류 알아봅니다. 아산만 입구의 경우 10일 최강 유속을 보이는 시각은 03시 54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향은 동남동, 유속은 1.7노트입니다. 다음 남해 여수 해만의 최강 유속은 03시 39분에 나타나겠습니다. 남남동 방향에 낙조류가 흐르겠고요. 최대 1노트까지 물살이 빨라집니다. 내일도 안전한 해양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